한여름밤 PD수첩을 찾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. 김성원 씨. 그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피해자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거든요. 20등반에서 30초반. 근데 이제 피해액을 보면은 뭐 한 채당 뭐 몇 억씩 하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. 이게 뭐 100채가 되고 200채가 되면 그게 몇십억이거든요. 터지면 앞으로 이제 계속 터질 거고 이 터지게 되면은 그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. 김 씨는 증언 내내 위험한 집주인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. 지금 이제 잠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파산하는 일이 이제 터지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. 계속적으로 이제 터질 거죠. 수백 채를 가진 큰손 집주인들의 잠적. 그 피해는 재앙 수준일 거라고 말합니다. 우리 블랙 리스트라고 하는 연락이 있었고 경매에 벌써 임금경매 들어간 게 꽤 있더라고요. 이게 역대급 규모가 국가가 시청할 정도로 지원으로 역대급으로 터지면 와 서울 전 지역이 다 그래요. 제보자 김 씨는 문제를 일으키는 큰 손들 중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. 이재용 씨라는 분이 엄청난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정말 엄청난 분이 하나 있다. 부로, 뭐 대공 이쪽에 있는 분들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재용 씨였고 그분도 지금 잠적을 하셨잖아요. 이 씨는 공식적으로 보유한 주택 수만 490채.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중 4위에 해당하는 큰 손입니다. 이 씨는 어디에, 얼마나 집을 소유하고 있을까요? 우리는 제보를 바탕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하나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 그는 수도권, 특히 강서구 일대에 많은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.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곳곳에서 이 씨의 집이 발견됐습니다. 한 빌라에는 그가 소유한 집이 11채, 그리고 그 인근엔 15채, 또 18채. 그가 소유한 집은 흔했습니다. 이 씨가 이렇게 소유한 주택의 수는 전국적으로 490채에 달합니다. 강서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은 빌라 전체 중 18채가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. 세입자들,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예. 너무 늦게 했어요.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예.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려고 전화했다시피 지금 5월 달쯤. 이재용 재산세 관련해서 날라온 건데 주소불명으로 돼가지고 저희한테 날라온 것 같아요. 이미 집주인 이 씨는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. 지금은 커튼을 쳐놓고 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탁 트여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저기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치안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몇 분 안 되거든요. 한 1분 정도면 가가지고 그게 좋았어요. 이런데 또 처지가 또 다른 김민준 씨 부부에게 이곳은 신혼 첫집이었습니다.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을 마련하는 일은 빚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. 부모님한테는 좀 말씀을 하셨어요? 아니요, 전혀 모르고 계세요. 워낙 걱정이 심하신 분이어서 알면 잠을 못 주무시고요. 저도 지금 몇 주째 잠을 못 자고 직장에서도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아시면 진짜 잠이 잠 못 주무실 거예요. 전세금을 지키려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
HUD에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뭐 이미 그 이재용한테는 지금 전세 자금 보증 금지가 걸려있으니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제가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대출을 1억 넘게 받았는데 이걸 대체 어찌해야 하나 한숨만 나옵니다. 전세금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이거를 즉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.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제일 막막했고요. 맞벌이하며 내 집을 마련하려던 부부의 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. 박현진 씨는 작년 10월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세 살 아이가 커가면서 집 문제는 늘 고민거리였습니다. 전셋집 얻는데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이시라면은 아마 대출은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제가 모은 거 그리고 대출 합쳐서 이제 내 집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한 상황인 거죠.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학교 주변에 내 집 장만을 하려 했던 꿈은 당장의 경매로 인한 손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. 경매 뭐 소유권 이전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어렵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이거를 그냥 다 놔버릴까? 아, 나 그냥 애기 엄마랑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혼자 그냥 죽어버릴까?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. 아빠 엄마! 아빠 엄마! 아빠 엄마? 엄마! 그게 엄마야? 지난 어버이날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한 번쯤 보여주시죠. 찍었더라고요.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약간 표정이 그때는 어린이집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가족에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합니다. 이씨 소유의 집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가취업한 사회초년생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예. 늦은 밤 죄송합니다. 이수아 씨는 1년차 새내기 직장인입니다. 집주인의 소식을 듣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. 사실 집은 그때는 아찔한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대출은 어떡하지?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하지? 만약 이거를 다 뭐 얼마나 잃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그냥 진짜 정신이 아득했던 것 같아요. 몇 억이나 하는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하는 건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사에 입사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갓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 전세 보증금이 저한테 어디 있었겠어요. 다 대출이었고 부모님께서 좀 지원해 주셨던 그런 돈인데 저는 제일 처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생각이 제가 뭘 잘못했을까?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집주인 이 씨의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었지만 지금은 2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. 다 바뀌었죠.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는 건물에 이재용 씨
앞으로 다 온 거예요, 재산세가.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. 대표 세입자로 받으신 거군요, 지금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. 예. 네. 이렇게 아직 이분들은 피해 사실을 모를 거예요, 아마. 예. 네. 네. 제가 이제 저기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잠적을 했구나 인지를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 줄은 그 당시엔 몰랐지.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처음에는 화가 나고 이건 뭐 내가 돈을 조금 손해를 덜 볼 방법이 없을까라 보다가 지금 다 체념하셨을 거예요.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구나. 그나마 뭐 절반 혹은 70%라도 내 손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 다일 거예요. 근데 왜 피해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? 그냥 그게 답답한 거죠. 지금 피해자가 있고 피해 액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범죄가 입증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.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제 더 절망에 빠지는 거죠. 알면 알수록 아,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피해자가 생겨야 되구나.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.